세계 민담 이야기 나이지리아 편. 아프리카 서쪽에 가나,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부근에 있습니다. 요르바족은 나이지리아의 서쪽 기니아만 근처에 거주하는 종족으로 약 1,000만에 가까운 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수렵이나 어로에 종사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이웃 나라들과 교역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농사를 짓고 사는 종족입니다.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거행되는 신에 대한 축원제나 가뭄과 홍수에 대한 근신과 이에 대한 슬기로운 대책 등이 이야기 가운데 종종 나오곤 합니다. 사냥의 가죽. 옛날 옛적에 올라이아라는 사냥꾼이 살았답니다. 그는 매우 솜씨 좋은 사냥꾼이었어요. 그가 사냥에서 돌아올 때면 그 어깨엔 자기가 잡은 짐승이 걸쳐져 있게 마련이었죠. 사냥감이 드문철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찾아 숲속을 헤맸지만 허탕을 치기가 일쑤였어요. 올라디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뽐내곤 했습니다. 보름지기 사냥꾼이란 총을 메고 일단 숲속으로 들어가면 기필코 사냥감을 붙잡아서 살코기를 어깨에 걸머지고 돌아와야 한단 말이야. 자네들처럼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냥꾼은 진짜 사냥꾼이라 할 수 없지. 다른 사냥꾼들은 올라이아의 말에 벌컥 성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말만 그렇게 주절주절 내뱉는다고 사냥감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나? 그러자 올라이아는 난 내일 사냥을 떠날 거야. 사냥감을 찾아서 그놈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올 테니 두고 봐라 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올라이아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는 총을 둘러매고 탄약통을 허리에 단단히 졸라맨 다음 가죽 벗기는 칼을 옆구리에 찔러놓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사냥감을 찾아 오랜 시간을 헤맸지만 끝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자기가 사냥을 했던 곳을 찾아가 보았지만 거기에서도 들쥐 새끼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냥감을 찾아 점차 숲속 깊숙이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자리를 마련하고 피곤한 몸을 누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사냥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연못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냥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살며시 다가가 총에 탄약을 장전한 다음 사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을 맞은 사냥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올라이아는 뛰듯이 기뻐하며 다가가서 총을 땅에 내려놓은 다음 부드러운 사냥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가죽을 다 벗긴 그는 가죽을 옆에 두고 잠시 앉아 쉬면서 흥, 나보고 말만 늘어놓는 허풍쟁이라고? 나는 너희들처럼 그리 쉽사리 포기하진 않아.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비웃던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렇듯 즐거운 생각에 빠져있는데 갑자기 사냥이 다리를 바둥거리더니 펄떡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올라이아는 태연하게 어리석은 녀석. 너가 가죽이 벗겨진 채 발가벗고 도망칠 순 없을걸? 하며 벌건 살이 드러난 사냥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사냥은 흥, 멍청한 사냥꾼 녀석. 이 숲이 온통 내 집이나 다름없는데 부끄러울 게 뭐람? 내 가죽 껍질이나 가지고 가거라 하고 놀려대면서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올라이아는 당황한 나머지 고래고래 고함을 쳤어요. 개 섞어라, 이 녀석. 발가벗고 있는 내 꼴을 보면 너 친구들이 얼굴을 들수 없을 정도로 놀려댈걸? 도망을 치던 사냥은 이 말을 듣고, 흥, 두고 보라고. 오히려 내 녀석이 너의 친구들한테 놀림감이 될 테니, 고기도 없이 가죽망 덜렁 들고 나타난 너 녀석을 보고 웃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하고 비아냥거리며 큰 나무들 사이를 뚫고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윽고 이내 사냥의 모습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올라이아는 총을 들고 허둥지둥 사냥을 쫓아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올라이아는 연못으로 돌아와 가죽을 들고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물었어요. 올라이아, 그런데 고기는 어디에 있지? 올라이아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냥 한 마리를 발견했다네. 그야 물론 지체 없이 총을 쏘아서 그 녀석을 잡아 가죽을 벗겨냈지. 아, 그런데 내가 채 살을 저며내기도 전에 사냥이 벌떡 일어서더니 숲속으로 뺑소니쳐 버렸다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고 쑥덕거리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먹을 고기를 사냥하러 간 사람이 가죽만 덜렁 들고 나타났으니 그게 사냥꾼인가? 올라이아는 대답했어요. 뻔한 사실을 사람들은 믿으려 들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야, 내 말은 모두 진짜라고. 여기 있는 가죽을 보면 몰라. 올라이아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뿔뿔이 흩어져 갔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가죽이 벗겨진 사냥에 도망쳤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로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올라이아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냥의 가죽을 증거로 들이대고 자기가 겪은 얘기를 믿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하여 그 마을에는 이런 속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사냥 가죽만으로는 배부를 수 없다. 지붕을 고친 이자파와 추장. 옛날 한 마을에 추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추장에게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추장의 담장을 고친다든가 텃밭을 일궈주는 등 맡은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거북이 이자파만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중에는 군인이 되어 추장에게 봉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1년에 며칠간 추장의 밭을 일구거나 벽돌을 만들거나 추장의 집을 지어주는 등의 일을 해서 추장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자파만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그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자파는 추장 앞에 오자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려 추장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추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자파야, 나는 지금 심히 불쾌하다.
너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주는데 너만 유독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러자 이자파는 위대하신 추장님, 소인이 어찌 감히 추장님께 그런 무례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전 다만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생각해서 추장님께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며 연방 몸을 굽실거렸습니다. 그러나 추장은 이자파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이자파가 매우 영리하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장은 이자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여기에 온 김에 그렇게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멍청이 있지 말고 어서 어서 가서 내집 지붕을 수리할 때쓸 억새풀을 베어오너라. 이자파가 억새풀을 베러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은 저기 봐, 이자파가 온다. 결국 저 녀석도 다른 사람들처럼 추장을 위해 일하러 나왔군 그래 하며 빈정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자파는 내가 추장을 위해 일을 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오히려 추장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될걸 하고 이죽댔습니다.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말했어요. 이자파 녀석의 입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저토록 잘도 지껄여야 될까? 이자파는 억새풀을 한짐 지고 지붕을 수리해야 할 집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이자파가 추장의 명령을 받는 꼴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추장은 이자파의 태도가 몹시 마음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자파에게 호되게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그집 앞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추장은 이자파의 몸놀림이 매우 느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자파야, 어서 지붕 수리를 시작해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자파는 예, 존경하는 추장님,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지붕 위로 재빨리 기어 올라갔습니다. 보십시오, 추장님. 저는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요 하면서 혼자 계속 짓거려댔습니다. 사실 이자파는 지붕을 오르기 전에 미리 자기의 조끼를 벗고 지붕 위에도 억새풀 다발을 던져 놓았어야 했지요. 그러나 그는 일부러 그냥 지붕 위에 올라서 조끼를 벗고 아래쪽을 향해 추장에게 외쳤어요. 위대하신 추장님, 자,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아래에 계시는 김에 제 조끼를 받아 저쪽 나뭇가지에 걸쳐 놓아 주시겠어요? 추장은 하는 수 없이 이자파의 조끼를 받아 나뭇가지에 걸쳐 놓았습니다. 이자파가 위에서 다시 외쳤어요. 자, 보십시오. 뭔가 일이 잘될듯 싶은데요. 그런데 추장님, 그 아래에 있는 억새풀 다발을 위로 던져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이 절반은 끝난 거나 다름없을 텐데요. 추장은 이자파가 진지하고 빠른 몸놀림으로 지붕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적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새풀 한 다발을 집어들어 이자파에게 건네주었어요. 이자파는 계속해서 좋아요, 일이 참 수월하게 되어가는데요 하고 소리치면서 자, 또한 다발을 던져주세요 하고 아래를 향해 외쳤습니다. 추장은 일이 아주 순조롭게 되어가는데 만족을 느꼈어요. 그래서 또한 다발을 집어 이자파에게 건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또한 다발을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이자파는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오, 위대하신 추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주 잠깐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그 억새풀 다발을 들고 있다가 이자파가 던져달라고 소리치자 그것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이자파에게 주었습니다. 그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던 사람들은 추장이 이자파의 조끼를 받아 나무에 걸쳐놓고 억새풀 다발을 하나씩 던져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개를 맞대고 쑥덕거렸습니다. 어허, 저걸 보게나. 이자파가 추장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장님이 이자파를 위해 일하고 있는 셈이군 그래. 그들은 추장과 이자파가 힘을 합쳐 함께 일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으므로 이런 속담을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었답니다. 추장이 남에게 일시키는 날은 바로 추장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 날이라고요. 발랄하러 간 사냥은 어머니. 옛날 옛적에 큰 흉년이 들어 숲속의 동물들이 배를 줄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상의하려고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 숲속에서는 사자 키니운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마련된 의자에 걸터앉아 동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도 그럴싸한 의견을 말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아사라는 이름의 매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동물들이 각자 자기의 어머니를 제물로 바쳐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먹이로 삼자는 것이었어요. 숲속의 동물들은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없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이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그러자 사자 키니운도 그래 좋다. 내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냥 에투에게 음식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에투가 이런 직책을 맡았으니 그가 가장 먼저 자신의 어머니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투로서는 제 어머니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궁리한 끝에 어머니를 숲으로 데려가 하늘의 달나라로 올라가서 그곳에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참으로 풍성하였어요. 발밑의 땅은 온통 맛있게 반죽된 과자가루였으며, 샘에서 수산하는 물은 달콤한 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집들의 기둥은 마른 고기로 만들어져 있었지요. 그야말로 세상 천지가 온통 먹을 것이었어요. 에투와 어머니는 만일 에투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할 때는 어머니가 밧줄을 내려주기로 미리 약속해 두었습니다. 에투는 지상으로 돌아와 숲에서 썩은 나무들을 모아 그것들을 잘게 썬 다음 기름, 후추, 소금 등 갖은 양념을 넣어 요리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다른 동물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자, 여기 너희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을 차려왔다. 하고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그 음식에 달라붙어 저마다 한 점씩 떼어 먹으면서 이 양고기는 입 안에서 스르르 녹는 게 맛이 정말 일품이야 하면서 저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 날이 흐르는 동안 다른 동물들도 그들의 약속을 어김없이 잘 지켰습니다. 물소, 매, 코끼리, 그리고 추장인 사자 키니온까지도 자신들의 차례가 오면 고기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숲속에서는 여전히 먹을 양식이 모자랐어요. 날이 갈수록 동물들이 삐쩍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나 사냥 에투마는 배고플 때마다 달에 숨어 있는 어머니에게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북이 이자파는 유독 에투만이 살이 피동피동 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에투에게 다가가서, 요 에투 친구, 친구들 중에서 오직 너만 살이 피동피동하구나. 배고프지 않고 살수 있는 비결이 뭐니? 하고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에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북이가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북이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마침내 에투는 거북이의 끈질긴 질문에 넘어가, 좋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내일 숲에서 만나기로 하자. 하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성미가 급한 거북이는 새벽부터 숲으로 나와 사냥을 기다리며 그를 불러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때이긴 했지만 거북이 이자파가 서둘러 불러대는 바람에 에투는 이자파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숲속의 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달에 계신 어머니, 알루잔, 키잔, 모두가 제 어머니를 먹고, 알루잔, 키잔, 사자 키뉴까지도 그랬다나요, 알루잔, 키잔. 그러나 나 애투만은 아니야, 알루잔, 키잔, 밧줄을 내려주세요, 알루잔, 키잔. 그래야 당신의 아들이 올라가 맛난 음식을 먹지요. 알로잔 키잔. 노랫소리를 들은 에투의 어머니는 달나라에서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사냥과 거북이가 밧줄을 움켜쥐자 달나라에 있는 에투의 어머니가 밧줄을 위로 잡아당겼습니다. 달에 올라온 거북이는 맛있게 반죽된 과자가루로 되어 있는 땅바닥을 마구 핥으며 개걸스럽게 먹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샘으로 달려가 달콤한 꿀물을 허겁지겁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배가 불러 더 이상 못 먹게 되자 사냥과 거북이는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숲에 내려서자마자 거북이는 추장 키뉴에게로 달려가 모든 것을 고해 바쳤습니다. 에투는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어요, 추장님. 그의 어머니는 죽기는커녕 달나라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곳에는 세상 천지에 온통 먹을 것이 널려 있어요. 추장님은 에투가 왜 그렇게 피동피동 살이 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이 말을 들은 사자는 사냥은 나의 임무를 대신 맡고 있다. 그에게 그런 임무를 맡긴 건 바로 나야. 그러니까 에투가 나를 속일 리 없지. 하고 말하면서 거북이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도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 추장님, 만일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북이의 표정이 워낙 진지했으므로 사자 키니오는 좋다. 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터이니 이제 그만 물러가도록 해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자 키니오는 숲속의 동물들에게 부러진 괭이와 무기들을 모조리 가져오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부러진 갱이와 무기들이 모아지자 그는 사냥을 불러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마을의 대장장이에게 가서 고쳐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냥은 그것들을 등에 짊어지고 그 마을을 향해 떠났어요.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사냥 혼자 짊어지고 간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주 걸음을 멈추고 바위에 걸터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에투가 떠나자 추장이 이자파를 불러 말했어요. 자, 이제 너가 말한 일을 조사해 보도록 하자. 너의 말이 거짓이라면 살아남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라. 어쨌든 그 말은 너 입을 통해서 나왔고 이제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자 이자파는 연방 허리를 굽신거리며 동물들을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그는 에투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달에 계신 어머니, 알로장 키잔. 모두가 제 어머니를 먹고 알로장 키잔. 사자 키니온까지도 그랬다나요? 알로자 키잔. 그러나 그 외투만은 아니야, 알로장 키잔. 밧줄을 내려주세요, 알로장 키잔. 그래야 당신의 아들이 올라가 맛난 음식을 먹지요, 알로장 키잔. 이 노랫소리를 들은 에투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 에투가 그 노래를 부르는 줄로만 알고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숲속의 동물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밧줄에 매달렸어요. 에투의 어머니는 밧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밧줄에 매달렸으니 에투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에투의 어머니는 밧줄을 다 끌어올리기도 전에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동물들은 지구와 달의 한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지요. 에투가 마침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마을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숲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숲속의 동물들이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그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밧줄을 끊으라고 외쳤습니다.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에투의 어머니가 밧줄을 끊어버리자 동물들은 그만 쿵 하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거북이 이자파는 그 등딱지가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거북이는 제 등을 다시 붙여보려고 바퀴벌레에게 그등 조각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는 꼼지락거리며 매우 느린 동작으로 일을 했어요. 거북이는 화가 나서 바퀴벌레들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하게 두들겼던지 바퀴벌레의 몸이 그만 납작해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바퀴벌레의 몸은 납작하답니다. 거북이의 등도 그 조각을 맞춰 다시 붙였지만 갈라져 버린 흔적을 없앨 수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밧줄이 끊어져 버린 이후 사냥 에투는 다시는 달나라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떠 있는 밤에 가만히 달을 바라보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사냥의 어머니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사냥의 어머니는 아들 에투가 숨겨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